안녕하세요. 시민 언론 더 탐사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노나라의 심경수입니다. 제목을 보신 분들은 좀 놀라셨나요? 설훈과 성일종, 어떤 인물들인지 다 아시죠? 이분들이 타이틀에 이렇게 있긴 하지만 주인공은 아닙니다. 오늘 주인공은 당연히 65세 이상의 노인 계층인데요.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노인 인구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노나라를 통해서 전반적인 노인 인구, 뭐 이념적인 정치적인 성향, 뭐 이런 관련된 얘기를 했지만 오늘은 그런 이념적인 얘기를 좀 떠나서요. 전체 노인 인구 중에서 일부 노인 인구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보통 대한민국 정부에서 가장 많은 노인 인구를 케어하고 있는 부서는 보건복지부입니다. 뭐 의료라든지 각종 노인복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넘기는 부서가 또 있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그 부서의 홈페이지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국가보훈처입니다, 여러분. 이 국가보훈처는 여러분들께서 대략적으로 아시다시피 그간에 대한민국의 기여를, 어떤 식으로든지 기여를 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뭐 군인이라든지 뭐 경찰분이라든지 그 외에 다양한 직군에서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몸을 바치시고 목숨까지도 바치신 분들을 케어하는 부서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가보훈처에서 다루는 대상들은 이렇게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부터 해서 다양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제가 뭐 6.25 참전용사를 다룰 건 아니고요. 특별히 저희 아버님께서 해당이 되시기도 하는데 월남 참전용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분류에서 보면 저도 사실 이 자료를 정리하면서 사실 처음 알았거든요. 6.25 참전용사분들께서는 이렇게 참전유공자 부분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님께서 월남전 참전용사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남전 참전용사를 케어해주는 부분은 어느 섹션에 있는지 이렇게 찾아보려고 하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 고엽제 후유의 증 내지는 고엽제 후유증에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딱 이 지원 대상자 구분만 놓고 보면 상당히 다른 대상자들에 비해서 좀 애매하게 분류가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다른 직군은 대부분 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독 월남전 참전용사들에 대해서는 고엽제 후유증 내지는 후유의증을 기준으로 보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받았고 실질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월남전 참전용사들이 갖고 있는 상대적인 어떤 뭐 약간 불편함 뭐 이런 거를 이런 보훈처의 이런 홈페이지의 분류에서부터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뭐 당사자이신 분들의 어떤 서운함이라든지 그런 건 오늘 뭐 드릴 말씀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분류 자체도 고엽제 후유증 정도의 이런 증상을 기준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월남전 참전 용사 연령별 분포를 보면 65세부터 이렇게 5살 간격으로 쭉 되어 있고요. 95세에서 99세까지가 4분이에요. 요 자료는 2020년 12월 기준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70세에서 85세 사이. 여기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평균 연령으로 따지면요. 평균 수명으로 따지면 지금 월남전에 참전하셨던 분들께서는 평균 연령으로만 따질게요. 이런 부분은 제가 참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기 때문에 본인들의 인생이, 삶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께는 제가 미리 말씀드리자면 국가에서 어떤 경제적인 보상을 뭐 1억을 해준다, 2억을 해준다, 5억을 준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현재 이분들의 생활 자체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어려운 빈곤선 그 근처 살짝 위, 살짝 아래 정도에 살고 계신 분들이 평균적으로 봤을 땐 파악으로 되고 있고 대부분은 현재
질병으로 고생하고 계세요. 아까 분류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고엽제 관련된 질병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그 외 각종 합병증들이 있습니다. 고엽제 관련된 질병 플러스 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관절 등등 노화 현상에서 오는 질병들까지 이렇게 같이 갖고 계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국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일단 의료 서비스를 이분들이 필요한 부분만큼 제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께서는 어쨌든 월남전에 대한민국 군인이라는 마크를 달고 맹호부대, 백마부대라는 마크를 패치를 붙이고 목숨을 걸고 파병이 되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최소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하는 것이 저는 그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저희 아버님이 월남전을 다녀오셨다고 해서 이렇게 드리는 말씀 아니고요. 제가 오히려 아들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싶어도 마음껏 목소리를 못 높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제가 어릴 때부터 봐온 것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현재로는 이 70대에서 80대 초반까지가 가장 많으시고 이분들이 앞으로 평균 연령으로 따져봤을 때 여생이 남은 인생이 많지 않다라는 부분을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월남전 대한민국의 월남전 파병 에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당연히 박정희 대통령 때 있었죠. 미국 정부의 요청이었고요. 월남전 파병에 대한 자세한 디테일 말씀 안 드립니다. 너무 복잡합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대한민국 군인들이 파병이 됐습니다. 맹호부대와 백마부대. 전투수당 및 보상특별법이 관련된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투수당 및 이 보상특별법이 왜 문제가 되는지는 아마 아시는 분 계실 것이고 대략적으로 어디서 들은 분도 계실 테지만 제가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박정희 정부는 미국 정부로부터 월남전 참전에 응했던 지원했던 대한민국 국군들의 군인들의 월급의 일부를 갖고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산업에 이 근간이 되는 추진 동력이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회 간접자본들의 투자를 할 수 있었습니다. 뭐 이 뭐 각종 공청회라든지 자료들을 보면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 경제에 매우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뭐 어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월남전 파병에 대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간단한 스토리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아버지로부터, 제 아버님으로부터 제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얘기를 한번 여러분들께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1965년 10월에 부산항을 떠나서 약 일주일 동안 배를 타고 월남에 도착하셨습니다. 처음에 도착하셨을 때 느낌은 이 흙이 다 빨갰대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배를 타고 가면서 일단 그때 당시 대한민국은 사실 이 먹거리도 넉넉치 않은 최빈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그 베트남으로 가는 그 배에서 제공되는 것들은 미국 군인들 수준의 음식과 각종 편의 시설이었기 때문에 뭐 배 타고 가는 동안에 뭐 너무 기름진 음식을 먹어서 배탈도 많이 나고 멀미도 심하게 배도 처음 타본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멀미도 심하게 하고 힘들었다고는 하지만 월급이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출발할 때 들었던 월급은 분명히 그때 당시 받았던 월급보다 수십 배 이상을 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떠났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부산항을 통해서 배에 몸을 실은 분들이 대다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맹호부대 1차로 가셨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 동안 배를 타고 가셨습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보상특별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아버님이 일병으로서 받았던 월급이 150원이었답니다. 월급이. 저는 월급이 병장으로 만 원을 받고 제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 뭐 윤석열 정부에서 200만 원을 병사들에게 제공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 우리 아버님들께서는 월급이 한국군인으로서는 15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월남에서 수령한 것은 30불이었답니다. 하루에 1불씩 계산해서.
그러면 현재 계산해보면 환율로 계산하면 약 3만 9천 원 정도 되는 것이죠. 한 달에. 그래도 150원보다는 뭐 엄청나게 많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한국 군인들이 150원을 받다가 4만 원 가까운 월급을 받게 된 상황이어서 너무나 행복했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또 들어보셨겠지만 실제로 저희 아버님이 최근에 월남전에 참전하셨던 친구분들과 나눈 얘기로는 그때 당시 월 140만 원이 미국 정부로부터 대한민국 정부로 이 한국군의 월급 그 몫으로 지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40불을 받아서 30불을 지급하고 110불 정도는 한국 정부가 한국의 근대화 사업에 투자를 했던 것이죠. 그 논리는, 그 스토리는 대한민국 국민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문제는 뭐 저는 여기서 지금 이 액수가 뭐 어떻게 돼서 뭐 음모론에 의하면 그것이 뭐 과거 정부의 어떤 무슨 정치 자금이 되고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설훈과 성일종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고 이것은 부인 못합니다. 뭐 액수에 다소의 차고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도 엄청나게 적은 월급을 받던 한국군인들이 월남을 감으로 인해서 많은 수십 배의 월급 받았고 그러나 그것이 그들이 미국 정부로부터 지급된 원래 월급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다시 월남전 참전용사보상특별법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원래 지급된 돈에서 뭐 110불 정도를 떼어서 30불이 지급되고 나머지 돈, 나머지 본인들이 받았어야 할 돈에 대한 일부분의 보상을 원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현재의 화폐가치로 하면 뭐 몇 억이 되는 화폐가치입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아버님을 통해서 들은 것 그리고 공식적인 루트를 발표를 통해서 들은 것을 보면 어느 한 분 월남전 참전 용사도 그 액수를 그대로 화폐가치를 계산해서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월남전 참전 용사 특별 이 보상 특별법이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를 통해서 되기 위해서는 법이 만들어져야겠죠. 이것은 이전에 없던 법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특별법을 만들어서 월남전 참전용사 지금 70대 80대에 이르는 여생이 약 10여 년밖에 남지 않은 분들에 대한 명예를 회복해드리고자 하는 이 특별법을 제정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법을 제정을 누가 합니까? 대한민국에서 당연히 국회의원이 합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청회 상에서 나온 얘기가 이 토론회, 이 작년 대선을 앞두고 2021년 4월 5일에 월남전 참전사 보상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온 얘기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플랜이 짜여져 있습니다. 지금 당시 주월 미군이 장병들에게 지급한 월 65불, 여긴 65달러로 돼 있어요. 평균적인 것 같아요. 그걸 기준으로 정해서 오늘날의 화폐가치로 환산해서 지급하면 가장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은 정치적인 이념을 떠나서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상호가 어느 정도 합의가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제가 월남전 참전 용사입니다. 내가 받았던 돈은 30불이었어요. 그럼 한 달에 65불을 기준으로 35불씩이 저금이 돼 있었어요. 40년 전에. 그럼 지금 화폐가치로 계산해보면 금액이 꽤 큽니다. 그러면 현재 경제적으로 넉넉치 못한 월남 참전 용사들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굉장히 흥분이 되시겠죠. 기대가 많이 되시겠죠. 그런데 그러한 기대와 흥분, 곧 몇천만 원에 혹은 몇 억에 이르는 돈들이 나에게 주어진다. 저희 아버님도 그러셨어요. 항상 언제 그런 일이 발생하냐면 대선 때 발생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해결을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해결을 못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제가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과정에서 이 두 정치인이 보여줬던 행동이 월남전 참전 용사를 아버지로 둔 아들로서 매우 보기에 불편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오선 의원인 설훈 의원, 그리고 뭐 국민의힘의 중견 의원인 이 성일종 의원이 뭐랄까요, 이 월남전 참전 용사 모임의 회장을 대하는 모습, 대선 전에 뭐 그런 모습들은 이분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월남전 참전 용사들의 몫을 챙겨주는 국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일꾼으로서의 국회의원의 모습이 아니라 나란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고급 관리로서 내가 당신들의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적임자라는 아주 거만한 태도를 보이는 모습에서 저는 굉장히 좀 분노가 좀 치밀었었습니다. 오히려 내 돈을 맡겨놓고 지금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얘기해야 하는데, 뭐 월남전 참전용사 모임의 그 회장님은 오히려 더 굽신굽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난 40년 동안 진척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는 이 두 분 다 소위원회까지는 올리는 역할은 했습니다. 그런데 소위까지만 가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본회의에 회부가 돼서 거기서 땅땅땅 돼서 입법이 이루어져야 보상특별법을 통한 금전적인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대선 이후에 이분들이 어떻게, 어떤 모습을, 어떤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발표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중진 이상의 의원,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좀 이름이 알려진 의원이라면 이 해결하지 못한 부분, 자신들이 뭐 모르겠어요. 뭐 본인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그랬는지, 대선을 위한 표를 얻기 위해서 단순히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전 진심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본인들이 약속을 한 부분에 대해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정치인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그에 대한 사과 정도는 할 수 있었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사람 사는 곳의 그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시 월남전 참전 용사들의 입장으로 와서 이분들은 어떤 정부도 믿지 않습니다. 아까 보셨죠? 그 숫자들. 월남전 참전 용사 숫자가요, 꽤 됩니다. 네. 근데 그 많은 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이념 성향은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보수든 진보든.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면 누구든지 나의 아픔과 고통과 나의 관심, 흥미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좋지,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다 거짓말만 해왔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무관심하고 본인들 생각으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노나라를 통해서 이전에 봤던 그 그래프 속에 있는 70%에 달하는 국민의힘 빨간색 지지자들,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이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그분들께 무조건 정치에 관심이 없고, 나라가 망해도 관심 없고, 무조건 아베가 뭐 어떻게 해도 무조건 국민의힘을 찍을 거라는, 뭐 소위 말해서 뭐 수구 세력, 막 뭐 소위 말해서 뭐 꼴통 세력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사실은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이분들께 손가락질은 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입장이 되면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금전, 물론 금전 중요하죠. 그보다는 국가보훈처에서 분류가 환자, 어느 증상을 갖고 있는 환자가 아닌 당당한 참여, 월남전 참전 용사로서 분류가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실추된 명예를 되찾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후보는 0.73%, 약 24만여 표? 1, 10, 100, 1000, 10만, 10만, 24만 7,077표 차로 대통령이 되지 못했습니다. 월남전 참전 용사, 아까 2020년 자료 몇 명 정도 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19만 명 정도 됩니다. 그 가족까지 하면 약 3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난 대선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월남전 참전 용사를 아버지로 둔 아들로서 왜 각자의 이재명 후보든 윤석열 후보든 왜 이분들께 관심을 갖지 못했는지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주 작은 차이가 승패를 갈랐던 이번 대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짧은 영상을 통해서, 노나라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조건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 해서 그분들이
진짜 그 성향을 좋아하고 이념적인 성향을 좋아하고 정치적인 어떤 그 스타일을 좋아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손가락질을 조금만 하시고 조금이라도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갖는 것도 앞으로 우리가 두루두루 이렇게 포용해야 하는 진보 세력의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의 아니게 저희 집안 얘기를 좀 하게 됐는데요. 노나라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부디 작은 이념적으로 상대방 쪽에 있는 분들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